2차 대전 당시 독일 해군은 유보트를 운용했습니다. 바닷속으로 은밀히 이동하는 유보트는 연합군의 수송선단을 무수히 격침시키며 영국을 고사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후반 연합군의 잠수함 탐지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유보트는 그 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시 유보트는 디젤 잠수함이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수면 위에서 디젤 엔진을 돌려 잠수함의 축전지를 충전한 뒤 물속으로 이동하고 전기가 소모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스노클링을 실시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잠수함에게 있어서 이렇게 충전을 위해 수상으로 부상해 있는 시간이 가장 취약한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미국은 1954년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인 노틸러스호를 진수합니다. 가압수용 원자로를 탑재한 이 잠수함은 당시 수중으로 잠수한 상태에서 북극점을 횡단하게 되면서 이전의 잠수함들은 시도하지 못했던 큰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원자력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스노클링이 없이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잠수함은 95%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자로를 이용하면 이론상으로는 잠수함의 수명 연한인 40년 이상 물속에 잠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잠수함에 탑승한 승조원들의 인내력 한계와 식량 보급을 위하여 보통 두 달 정도의 작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속도가 빠릅니다. 보통 디젤 잠수함은 5노트의 속도를 유지하며 위급한 상황에서 2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합니다. 그 후에는 다시 수면에 부상하여 스노클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수상함대가 보통 15노트 이상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은 이들을 추적할 수 없고 다만 매복을 통해 단 한 번의 공격 기회만 주어집니다. 반면 원자력 잠수함은 25노트 이상의 속도를 항시 낼 수 있어 적의 수상함대를 추적할 수도 있고 혹은 자국의 함대와 함께 이동하며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의 장점으로는 승무원들의 복지 향상도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전력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물과 전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의 풍부한 전력으로 인해 바닷물을 담수화하여 샤워가 자유롭고 자체적인 환기장치로 잠수함의 고질적인 문제인 악취에서 자유로우며 함의 크기가 커서 개인에게 할당된 공간도 보다 여유롭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수한 원자력 잠수함의 성능으로 인해 미국은 모든 잠수함을 원자력 잠수함으로만 운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소음 문제입니다. 잠수함의 원자로를 가동하게 되면 큰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은밀성을 요하는 잠수함에게 있어서 소음은 매우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반면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의 전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에 비해 매우 적은 소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잠수함의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원자력 잠수함의 소음 문제도 극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잠수함의 소음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 오고 있으며 지금은 상당 수준의 기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최신 잠수함인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더욱 뛰어난 정숙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다만 잠수함이 퇴역하고 난 후에는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원자로를 사용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지난 1994년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의 각 부품을 하나의 용기에 담아 소형화하는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팀을 구성합니다. 이 당시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것에 무리가 있어 연구팀은 당시 대우의 김우중 회장을 찾아가게 되고 설명을 들은 김우중 회장은 15억 원의 돈을 연구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협력을 하여 기술을 이전받게 됩니다. 러시아는 그 당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금액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우리나라는 330MW급의 소형 가압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003년 6월 2일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계획을 보고합니다. 이 계획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짜를 따서 362 사업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사업단은 잠수함 건조를 위한 각종 현안을 검토하였고 연구원들도 원자로와 선체의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대한민국 해군은 잠수함 방공 능력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해군 내부에서도 이지스함을 보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면서 원자력 잠수함 사업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2016년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하게 되면서 원자력 잠수함 논란은 다시 부각됩니다. 북한은 다수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이를 투발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들여오고 한국군도 자체적인 요격체계를 구축하면서 북한의 지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잠수함을 동해나 남해에 이동시켜 그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별다른 대응수단이 없습니다. 보통 잠수함은 잠수함으로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잠수함이 북한의 잠수함 기지 주변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북한의 잠수함이 기지에서 나오면 이를 추적하고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하여 공격을 사전에 막는 방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속도가 느리고 원자력 잠수함에 비해 잠항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장보고 3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0톤급의 디젤 잠수함을 전력화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세척을 건조하는 배치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리튬이온 전지를 장착하고 소나 성능을 향상시킨 배치2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향후 진행될 배치3의 동력체계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배치3가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미국과 맺은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이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이것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한국군의 잠수함을 이용하면 미군 잠수함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을 주장하고 또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 사드 사태처럼 중국의 경제 제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제재가 경제적 이익의 문제라면 북한의 위협은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 잠수함 건조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의 핵심 기술은 바로 원자로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서균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원자로 개발이 시작되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인 원자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 잠수함의 수명이 약 7년 정도여서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잠수함 운용 환경은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잠수함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하여 작전하기 때문에 잠수함의 운항거리가 매우 길지만 한국은 주로 연안에서 작전을 하고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운항거리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승용차로 비유하면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차의 수명이 오래 간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기존의 원자로가 한번 시동을 켜면 쉽게 끌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반면 현재의 기술은 원자로를 켰다가 다시 끌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으며 원자로가 운행 중일 때에는 배터리에 전력을 충전하고 이 전력을 사용할 동안은 원자로를 꺼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박 분야에서 세계 제1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장보고 사업을 통해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도 자체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의 선체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단지 동력 방식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기술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진행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의 10프랑급 잠수함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합니다. 10프랑급 잠수함은 프랑스의 최신형 원자력 잠수함으로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형 잠수함의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의 기술 제휴를 통하여 우리에게 없는 원자력 잠수함의 운영 방식이나 원자로의 소음을 제어하는 방식에 대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면 보다 빠른 시간에 안정적인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을 얻기 위해선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정치적, 기술적 장애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원자력 잠수함 획득에 대한 우리나라 내부의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원자력 잠수함이었습니다.